네, 안녕하세요. 안내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지난 건강검진 영상에서 콩파 수치를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 당시 많은 분들께서 선생님,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저희 콩파 수치가 이러합니다. 저는 정말 비정상일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콩파 수치를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준비해 보았는데, 일단은 30대 남성분이 헬스 트레이너라는 직종에 종사를 하시는데, 기저질환은 딱히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분이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보셨는데, 스크레아티닌이 1.4, 사고체 여과율 추정치가 59점이 나왔습니다. 이 결과만 보고 우리가 과연 이분이 비정상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자, 다음 사례는 66세 여성이고 고혈압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데, 건강검진 결과지를 진행을 해서 보니까 크레아티닌 0.8, 사고체 여과율은 77이었고 단백뇨가 이렇게 확인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마르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분의 사고체 여과율은 정말 우리가 비정상일지 정상일지 이 결과만 보고 알수 있을까요? 일단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콩팥 수치 이렇게 하는데, 흔히 이제 콩팥 수치라고 함은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는 나이, 연령, 근육량에 따라서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사고체 여과율 추정치를 우리가 계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고체 여과율 추정치는 MDRD 공식을 이용하기도 하고 CKD EPI 공식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CKD EPI 공식이 좀더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건강검진 결과지에 나오는 이 사고체 여과율 추정치는 대부분 CKD EPI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콩팥 기능에 집중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은 만약에 콩팥 기능이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낮은 상태가 확인되고, 신장의 손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 결과가 있다라고 하면, 우린 그때는 만성 콩팥병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만성 콩팥병은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냐? 딱히 없고요. 이것을 더 진행하도록 하는데 막기 위해서 나중에 계속해서 진행하다 보면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해서 결국 투석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성 콩팥병 조기부터 발견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급성 콩팥 기능 손상에서도 우리가 단한 번의 검사만으로도 콩팥 기능이 손상됐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지만, 이게 자꾸 지속되다 보면 어떤 특정한 상황을 우리가 초기에 컨트롤 해주지 않는다면 추후에는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급성 콩팥 손상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급성 콩팥 손상은 3개월 이상 지속되지는 않지만 여러 번 손상이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콩팥 기능을 조기에 발견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추가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성 콩팥병을 제대로 진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어떤 사람이 만성 콩팥병인지. 일단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3개월 동안 사고체 여과율 추정치가 60 미만이면서 신장 손상의 증거가 하나 이상 있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단순히 사고체 여과율만 60 미만이라고 해서 3개월 동안 계속 60 미만인데, 나머지 검사들, 신장 손상을 추적하기 위한 검사로서 뭐 초음파를 활용한다든지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뭐 기타 조직 검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상이라고 했을 때는 사고체 여과율 추정치 60 미만이라는 값이 혹여나 근육량이 적어서 발생한 문제는 아닐지 하고 의심해서 추가적인 시스타틴 C라는 검사를 진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찌됐든 사고체 여과율 60 미만이라는 이 수치는 콩팥 기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것만으로는 만성 콩팥병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소변 검사, 초음파, 그리고 3개월 이전에 시행한 콩팥 수치에서도 지속적으로 사고체 여과율이 60 미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성 콩팥병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첫 번째 소개해 드린 사례로 돌아와서, 30대 남성이 이렇게 사고체 여과율이 59점이었는데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콩팥 초음파도 해보고 소변 검사도 시행을 해봤고 이전에 사고체 여과율도 확인을 해봤더니 모두 다 정상 수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경과 관찰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당장은 콩팥 기능이 손상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크레아틴이라는 수치가 근육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헬스 트레이너라는 직종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근육량이 많고 그로 인해서 크레아틴이 올라가고 사고체 저하율이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스타틴 C라는 이 추가적인 그런 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데, 이것도 혈액 검사를 하는데 초기에는 연령이나 성별, 체중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가령 남성이나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이 시스타틴 C가 높게 나오고, 또한 암이나 만성 염증 질환,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런 부분에서도 시스타틴 C가 높게 나와서 사구체 여과율이 과소평가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한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시스타틴 C도 1 이상이면 그때부터는 신기능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비싸고 검사 결과를 우리가 얻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스타틴C는 언제 활용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크레아틴을 통해서 이 eGFR 사고체 여과율 추정치가 60 미만이지만 신장 손상의 증거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때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시스타틴C를 검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연구 결과에서는 크레아틴을 통한 사고체 여과율 추정치와 시스타틴 C를 통한 사고체 여과율 추정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우수한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타틴 C를 활용하는 방법은 요런 케이스, 혹은 근육량이 적으신 고령분, 아이들, 신이식 환자, 간경변증 환자에서 우리가 시스타틴 C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헬스 트레이너 분은 시스타틴 C를 검사를 해 보셨는데, 시스타틴 C는 0.7이 나왔고 신장 손상의 증거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타틴 C를 통해서 사고체 여과율 추정치를 다시 계산해 보니까 이때서는 사고체 여과율 추정치가 90으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사례에서 조금 연령이 있으신 고령층에 속하는 마른 체형의 이 여성분은 이 사고체 여과율 추정치가 77이었는데, 추가적으로 검사를 해봤을 때 우리가 단백뇨가 있다라는 의미는 사실 콩팥 손상의 증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부 초음파나 이 소변 정밀 검사를 시행을 해본 결과, 콩팥의 크기도 감소해 있었고 알부민뇨도 정량적으로 확인이 되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분도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시스타틴 C를 계산을 해봤었는데, 크레아틴인은 낮았던 반면에 시스타틴 C는 1 이상으로 올라 있었고, 계산을 해보니까 사고체 여과율 추정치는 크레아틴인을 통한 70점대가 아니라 50점대로 낮아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시스타틴 C를 근육량의 어떤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 줄수 있는 용도로 활용해 볼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콩팥도 우리가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매년 이 사고체 여과율 추정치가 일시 감소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40세를 이제 100점 만점으로 잡았을 때 1년이 지남에 따라서 일시 감소하는데, 당뇨나 고혈압이 있을 경우에서는 3에서 5씩 감소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40세 같은 경우에서는 100, 50세에서는 90, 60세에서는 80, 70세에서는 70, 이렇게 정상 범위가 나이가 들면 따라서 낮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0세 연령이신 분이 사고체 여과율 추정치가 본인이 70이라고 해서 그게 비정상이라는 것은 아닌 거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0 미만이라는 그 점에서 있어서는 고령이든 고령이 아니든지 간에 아직까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 집단에서는 사구체 여과율 추정치가 나이가 들면 따라서 어차피 떨어지니까 고령층에서는 이 기준을 60이 아니라 50 미만으로 낮춰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집단도 있고, 아니다, 고령층이다 하더라도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일 경우에는 심혈관계 합병증이나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하는 그런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여전히 60으로 고수해야 된다는 이 의견이 대립 중에 있습니다.
여하튼 일단은 KDIGO 가이드라인, 즉 신장학회 공식 가이드라인에서는 여전히 만성 콩팥병을 사고 체력을 60 미만으로 잡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검진 결과치가 60 미만이라고 나온다면 추가적인 콩팥 손상의 증거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